지금 남자친구 혼자예요? 가족이요? 응. 다른 쪽에 있어요. 다른 동에 인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지금 만나시는 분 그분 지금 총각이냐고. 아, 한 번 갔다 왔어요. 돌싱. 돌싱. 결혼하려고? 지금 3년째 만나고는 있는데 결혼은 아직. 근데 우리 지금 오신 분 있잖아. 뭔 생각으로 살아? 저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머리만 아파. 넋 놓고 살잖아.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딱히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너의 꿈은 뭐냐고. 평범한 직장생활. 근데 직장생활 하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 너는 무슨 노력을 하니? 노력을 하나도 안 해. 그리고 게을러. 한번 집에 들어가면 안 나오고 싶고. 멍 때리고 산다고. 삶의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고 상실감에. 그전에는 뭐 하셨어? 전에 공장도 다니고 공장도 다니고 뭐 노래방 카운터도 갔었고. 근데 부모님 다 살아계셔? 네. 어? 어디 계셔 부모님? 서울. 서울? 왔다 갔다 왕래 하셔? 제가요? 네,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해? 네. 그럼 본인은 뭐 먹고 사냐고?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걸로? 근데 너는 이 남자랑 살래 안 살래 이거 지금 고민하는 거야? 그것도 1년에 한두 번은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자니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또 결혼을 떠나서 제가 절 보자니 또 한심도 하고 한심스럽지. 뭐 이러는 것도 하나 없고. 근데 이 사람이 직성이 조금 센 사람이야. 성격이요?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근데 많이 본인한테도 지쳤다는 말을 조금 많이 하거든? 지쳤다. 지쳤다. 왜냐면 본인이 한 번씩 히스테리 아닌 히스테리?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얘기할게. 집에 들어오면 너 잘 안 씻고 있니? 머리 떡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떡져가지고 왜 그러고 사냐고. 들어오면 뭐 이렇게 반기고 뭐 활기가 있어야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말이 나는데 그냥 텔레비 보면서 담배 피고 천장 보고 밖에 나가자니 몸은 무겁고 손방망이처럼 씻기도 싫고 그냥 밥도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먹고 싶지 않다가 네 기분 좋으면 먹고 몸은 아파 죽겠고. 몸 괜찮아요? 삭신 수시고 몸은 아파 죽겠대 지금. 손방망이 같대. 손방망이. 삶에 의욕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 모여있는 거는 좋아해 내가. 근데 또 딱히 만날 사람은 없고 또 나가자니 귀찮고 이게 문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힘들대 너가. 이 우울증을 어디서 왔냐 이거야. 왜 나이가 지금 올해 37이잖아. 그러면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고. 너 술 좋아하니? 술 먹고 얘한테 한 번씩 퍼붓니? 좀 택택거리듯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히스테리. 히스테리. 지겨워하지 않니? 너 보는 게 여기 가슴,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가슴이 좀 막 아프다 그래야 되냐? 자기도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 뭐가 따라주지 않고 집에 들어와도 편하지 않고 어? 내가 하나 말 물어볼게. 너 애기 지은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임신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애기가 따라다니냐?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 남자 어디서 만났어? 저 노래방 소음이 앉아 있었거든요. 어. 그때 손님으로 만나다가 이제 사귀게 됐지. 근데 이제 이 남자랑 살면서 네가 우울증을 겪었어. 그 전부터 겪었어. 그 전에도 우울증 조금 살짝씩 있긴 근데 이 남자랑 살면서 더 하지. 요 근래 더 더워. 근데 그 버릇 고쳐. 지금 태주가 이게 보이는데 이 태주가 태주는 지운 애기거든. 지운 애기. 근데 네가 그런 거를 지우지 않았으면 이게 남의 태주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남의 태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두고 예를 들어서 애기 지운 거를 삼신자손은 지웠는데 거기를 따라갔다던가 친구 애기 지우러 갔는데 몇 년 전에 따라간 적 있지? 없어? 있었어요. 있지? 병원까지 갔어? 수술하는 그 날은 안 갔고 그 전에 이제 뭐 진단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 지워야겠다 뭐 기타 등등 같이 논의하고 그랬었니? 예? 10년 된 거. 예, 남의 태주야. 남의 태주.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남의 태주. 병원을 가는 게 보여 지금. 응? 그러니까는 아기를 지울 때 공고한 거지 같이. 공범자. 이해했어? 그러면서 묻어들고 따라든 응? 이해했지? 예? 그러면서 네가 우울증이 조금 더 왔고 이해했어? 그 다음에 남자만 만나면 좋다가도 꼴보기 싫고 이해했어? 그랬다 한다고. 나 하나 또 물어볼게. 너 누구한테 맞은 적 있니? 남자한테. 가족 말고요. 가족 포함. 누구? 전에 사귄 남자친구. 구석에다 몰아넣고 때렸니? 저를요? 아버지인지 아빠인지 남자친구인지 아무튼 그런 적 있었어요. 맞았냐고. 그냥 있다가 그냥 주먹으로 막 이렇게 맞았냐고. 뺨 때리고. 그러면서 네가 더 우울증이 더 왔대는데. 이 남자는 살 수 있겠어? 이 남자는 살 수 있겠냐고. 못 살 것 같다고. 어? 살 수는 있는데 결혼은 안 할 것 같아. 어? 결혼은? 근데 여기는 어쩌라고? 어? 네가 뭐 밥을 해주기를 하냐. 따복따복. 살림살이를 깔끔하게 하냐. 뭐 하냐. 아예 삶의 끈을 놓은 것처럼 희망이 없잖아. 희망. 너 뭔 생각하고 사냐 이러잖아. 넉넉히 사는데. 어? 이해했어? 근데다가 또 나무 태주까지 또 감겨갖고 있어요. 혹시 그 태주가 키우던 강아지가 얼마 전에 무지개 다리 걷었거든요. 그거랑 별개인 거죠. 강아지 상문도 크지? 근데 그 전에 이미 말려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병원 아이 지우는 게 병원을 따라간 게 보인다고. 따라간 게 남의 태주되잖아. 어? 그러면서 아이 지워라. 어? 누구 얘기인지도 모르고 기타 등등 이게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그 아이 지우러 가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야? 어? 그 네가 거기 미역국 끓여줬니? 그거를 우리가 그냥 무속인들 말로는 삼신부정의 피부정이라 하거든. 이해했어? 우리가 막 이제 그잖아. 애기 지우는 것도
해산 부종이기도 하고 또 피부종이기도 해. 이해했지? 응? 애기 지우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내가 부종을 왜 안고 가는 거야. 안고 오는 거야. 이해했지? 네. 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네가 좀 감돌아서 아예 우울하고 밖에 나가기 싫고 그 다음에 이 강씨 이 사람도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 살아온 게 걸어온 게 그러니까 네 삶을 자책하고 뭐하고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이 남자랑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보면 너도 그냥 살고 싶은 대로 그냥 흘러갔잖아 네 삶이. 그래 안 그래? 내가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일하면 일하고 응? 돈 벌면 쓰고 응? 또 좀 힘들면 쉬었다가 돈 떨어지면 나가고 또 이 사람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이걸 무한 반복하고 언제까지 살래? 그래. 이제는 이제 우울증이 더 깊어지면 응? 너 혼자 문 밖에 못 나와. 그치? 지금 돌릴 수 있을 때 돌려야지. 내 남자가 대가 지금 많이 났단 말이야. 왜냐면 이 자손나비가 살아보려고 노력은 한다 그래. 지금 밤낮으로. 밤낮으로 노력 많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이래. 근데 집에 들어오면 진짜 호박이 썩는 거야. 마음 한켠에 아 내가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결혼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왔었어. 근데 네 양에는 차지는 않아. 왜? 직업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네가 일하면서 만났어. 이해했지? 이걸 항상 네가 짐 아닌 짐? 마음의 짐? 이거를 안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역시도 너를 저울질 한다 그래. 있는데요. 처음에. 그래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딱히 나 좋다고 살겄나 싶어서 너를 선택을 해서 집안에 들어놨는데 자기가 꿈꾸어 왔던 현실이 아닌 거야. 이해했어? 지집애가 맨날 찡얼찡얼대고 함전 있다가 고분고분하고 지 기분 좋은 오빠 막 이러다가 지 기분 딱 나쁘지. 너 기분 나쁘지? 너 오빠한테 어떻게 하는데? 멍때때거리고 히스테리. 애기처럼 막 삐져가지고 말 안 하고 막 킹킹거리고 등 돌리고 있고 등 돌리고 있고 담배 막 푹푹 피면서 오빠하고 얘기 안 할 때는 하루 종일 얘기 안 하고 문 꼭 닫고 있잖아. 아니야? 맞아. 내가 남자도 될 것 같다. 그지? 그다가 이제 또 술 한 잔 먹으면 또 오빠야 또. 이거 언제까지 갈 거냐. 입버릇 고치기 전에는 이 남자 등 돌리게 생겼어. 이해했지? 그래서 나는 너가 조금 네 성격부터 좀 바꿔. 뭘 해도 파이팅이 없고 하나에 막 파고들지 말고 그냥 네 스스로가 남자 보고 없다 그냥 아예 판단 내려졌네. 스스로가 되는 대로 살면 나중에 너 마흔 넘고 그러면 너 되돌릴 수가 없을 텐데. 내가 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슬슬 이사도 해야 되고 해서 어떤 쪽이 저한테. 근데 지금 코로나를 코로나고 뭐고 다 떠나서 솔직히 말하면 일자리 구하려 그러면 솔직히 아예 없지는 않아. 근데 너는 생각을 많이 하는 직업이나 뭐 말을 많이 하거나 이런 직업은 조금 맞지 않아. 지금 현재는 네 지금 마음을 털고 나오기가 그러니까 가까운 거 그냥 알바부터 조금씩 시작해. 이해했어? 우울증이 너무 깊어. 그 다음에 이 태주가 많이 감겨 있어. 지금 태주 그게 10년 넘은 됐는데 그게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보면 내 엄마인지는 알겠지, 그치? 예? 누구 엄마인지는 알겠지. 네가 공고를 했잖냐, 그치? 그러니까 그 태주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툭툭 하면서 너도 그때 당시 충격 아닌 충격 먹었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그 태주가 왕래한다고 좀 감겼다고. 그러니까 그때 부정이 딴 거지. 감겼다는 얘기는 부정이 감고 산 거지, 니가. 근데 그 애기 지은 애기 엄마, 그러니까 제 친구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네, 거기도 근데 투닥투닥 싸워. 어? 어? 투닥투닥 사네 못 사네 하면서 거기 애기 둘 났어? 둘 났지? 애기 둘 났다 그래. 예? 근데 걔네도 또 사네 못 사네 맨날 투닥투닥 한다고. 이해했어? 어. 그러니까는 지금 뭐 강아지도 상문 뭐 구름다리를 건넜고 그냥 근데 너는 원래 우울했어. 그 강아지 구름다리 건너기 전에 그 전에 힘이 한 번씩 주저앉았다고. 어? 주저앉았다고 그 전에 20대부터. 어? 어? 곰곰이 잘 생각해봐. 어? 뭐 지금은 딱 나가고 털고 나가는 게 네가 딱 눈에 보이질 않아. 이해했어? 그냥 하루아침에 네가 변화될 거 아니라는 거는 충분히 알겠고 네 스스로를 조금 바꿔봐, 강아지. 응? 지금 딱 나가는 게 보이지 않는다니까 이 문 밖을 탁 털고 나오질 않아. 빨리 응? 오늘 올 때도 엄청나게 큰 결심이 서서 왔다 그러거든. 응? 설레발레. 아니야? 근데 아무리 무당이 말을 해줘도 네 귀에 안 들릴 거라고. 내가 말을 해줘도 네 스스로 인정을 하고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되는데 꿈이 없어. 꿈이. 그리고 직장 다니면 좀 다니다가 또 말고 한 1년 하다가 또 말고 이 습관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니? 그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착실한 사람이네. 지금 같이 사시고 있으신 분. 이해했어? 어, 후회도 자기도 많이 했고. 삶에 대한 후회. 그래서 너무 실수한 부분. 이제 전 마누라랑 살면서 실수했던 거,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알고는 있다 그런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그래. 그래서 너를 만나면서 변화된 삶을 조금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만난 거는 사실이래. 근데 너의 이 습관, 생각, 행동, 가치관, 이게 같이 살 수 있는 여자로서 적합한가라는 고민에 지금 한 1년 반 정도부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대. 처음에 한 1년은 봐줬다 그러신다.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조르기도 하고 싸움을 걸면 막 달랬대 이렇게. 화도 내보고 화를 내면 좀 괜찮을까 했는데 그것도 안 잡혀. 이것도 안 잡혀. 그러면 어때? 지쳤대. 그러니까는 네가 살고 싶으면 오라버니한테 얘기를 해. 나 이제 바꾸고 싶다 좀 도와달라고. 그치? 어차피 너에 대해서 너무 빠삭해 이 사람이. 아니야? 언니 스캔이 다 끝났어. 어떻게 보면 네가 여기가 뭐가 이렇게 엉쳐 있는 것도 이 사람이 알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너한테 조언도 많이 했었고 기분 전환 시켜주려고 굉장히 쉬는 날이면 노력 굉장히 많이 했다거든. 근데 변하지 않는 너의 모습, 너의 습관, 응? 너의 생각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다 해줘. 그렇잖아. 그럼 이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은 또 아이들 떨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몫이 좀 있어. 어?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 근데 너만 어떻게 변하면 좀 살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대. 이해했지? 콜? 궁금한 거. 저희 엄마 아빠 건강해요. 건강? 울어? 어? 울고기가? 미치겠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낫다고 생각 안 해? 나 좋다. 그지? 나이는 조금 있고 직업도 그렇게 막 네 맘에 썩 들지는 않아. 그리고 바삐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해. 그렇게 썩 멋있는 사람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뭐 많이 배웠거나 멋진 말을 너한테 해주거나 그치? 너를 꽃가마를 태워주고 막 외제차를 태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치? 근데 너를 인정을 해줘. 너를 인정을 해주는 건 있다고. 응? 너만 바뀌면. 응? 무슨 얘긴 줄 알지? 좀 노력을 조금 많이 해봐. 이해했어? 아버지가 몇 살이셔? 55년생. 엄마는? 엄마는 민증은 60년생인데 원래는 59년생. 근데 엄마가 수술 같은 거 하셨어? 그 시술? 작년인가? 어. 수술까지 아니고 아마 시술일 거야. 시술. 작은. 응. 네. 응? 시술 이러시거든? 수술, 시술. 근데 우리 엄마랑 아빠랑 잘 맞는 것 같아도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시네. 저 어렸을 때도 많이. 우리 아빠는 아빠대로 고집이 엄청 세시고, 어? 그 다음에 엄마는 엄마대로 고집이 엄청 세시거든? 어? 근데 사실은 엄마가 고집이 더 세대. 이해하셨어? 그래서 누가 굽히지를 않아, 두 분. 이 마찰이 생기면. 그러니까 남자의 힘으로 아빠가 제압을 막 하려고 어거지로 하면 이 엄마가 화병이 막 돋아. 이해했어? 그래서 엄마는 지금 현재 아직도 진행형이야. 그 화병이? 어. 이해했어? 화병이. 네? 아직도 진행 중이야. 근데 우리 엄마가 아빠도 건강이 그렇게 좋으신 분은 아니야. 근데 우리 엄마가 조금 걱정이 되신다 그래. 네? 지금 수술인지 시술인지 이러시거든. 근데 한번 또 병원에 가서 뭐를 떼냈거나 어? 혹을 떼냈거나 뭐 용종을 떼냈거나 뭐 시술 받을 일이 또 한번 있다 그러시거든. 올해요? 응, 올해 내년에. 이 자궁 쪽은 아니더라도? 어, 자궁 쪽이 아니더라도 유방이 됐든 여기 자궁 쪽이 됐든 이해했어? 뭘 이렇게 여성 질환이 됐든 한번 병원을 또 한번 둘러실 일이 있으시다 이러시거든. 어? 엄마 큰 건 아니고요. 그게 큰 거는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건데 병원 갈 일이 조금 있으시다. 그거 지금 우리 엄마는 많이 이렇게 참고 사신대. 예. 아빠한테. 그리고 우리 아빠는 지금 현재 일하셔? 지금 예. 어디서 일하셔, 아버지? 자세한 건 모르는데 방배 서초 그쪽인 것만 정확히 무슨 일 하세요? 아빠 담배 태우시지? 지금 끊으셨어요? 끊으셨어? 네. 근데 집안에 폐병이라 그래. 폐, 폐 쪽. 이렇게 폐아리. 해수 기침 하시면서 돌아가신 분이 있으셔? 아빠 쪽 집에요? 어, 이런 할아버지인가? 담배는 많이 태우시면 안 된다 그래. 이해했어. 기관지 쪽이 많이 안 좋으시다 그래. 응? 근데 아빠는 그래도 당신이 올해 그렇게 나쁜 해운년은 경자년이어도 그래도 그냥 넘어가신다는데 엄마가 오히려 올해 조금 많이 안 좋으시다 그래. 작년 올해. 예? 작년 올해. 안 좋으시다 그래. 그래서 엄마는 병원 갈 일이 조금 있으시고 아빠는 그래도 조금 더 나으시긴 하지만 아빠도 기관지 쪽, 호흡기 쪽이 조금 이렇게 좀 바깥에서 좀 움직이신 일을 하셔. 아빠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바깥쪽에 뭐 좀 사무직까지는 사무직 아니셔 이분. 그죠? 밖에 막 왔다 갔다 거리시는 일을 하시거든.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바깥쪽에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뭘 끌고 다니는 짐 같은 거 좀 날리셔?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빠 뭐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도 주말마다 가면
같이 밥 먹고 아빠 술 드시니까 같이 이제 셋이서 그게 다. 근데 자꾸 호흡기 얘기를 하면은 아빠 이 마스크 좀 쓰고 다니시라 그래. 사람이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계시는 것 같아 아빠가. 마스크 착용하시라 그래. 약간 폐질환 이런 호흡기 질환에 좀 여기 원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대. 네, 비염도 있어. 호흡기 쪽이.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환절기나 지금 코로나 또는 위험한 이분한테는 좀 위험할 것 같아. 아빠 같은 경우 좀 마스크 쓰고 엄마는 이런 쪽에 시술 수술할 게 좀 한 군데가 더 남아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거는 명심하고 이해했지? 궁금한 거 없어? 제가 지금 자취한 지 한 근 1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랑 살아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서 자취하는 게 좋은 건지. 근데 그 지금 이 남자랑 지금 동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집에 들어가면은 네가 뭐 좋을 일이 뭐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듣기로 서로 좋은 기운을 뭐 안 저기 한다 그러더라. 저랑 부모님 사이. 그러니까 뭐 하는데 들어가냐고. 한 번씩 아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부모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부모 자식에는 맞고 안 맞고를 논하기 전에 내 부모니까 그거를 따지기 전에 올해는 솔직히 들어가는 것도 안 보이고 이 남자랑 뭐 연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다음 이 남자가 지금 당장 노는 것도 안 보이고 솔직히 그러면 네가 이 남자 숙제를 먼저 풀어야겠지. 안 살 것 같으면 그냥 놔주는 것도 네가 한 방법이다. 그치? 응? 정 들어서 어떡해. 근데 네가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 너한테. 인대까지 너 인정하잖아. 그러면 너 마음 스스로 굳건하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잖아. 남자가 너 일했던 거, 뭐, 일을 했던 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직업이 귀찮아 없으니까. 근데 어차피 그런 데서 만났으니까,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일을 했든, 주점에서 일을 했든, 그걸 떠나서 지가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이 여자만 보고 살겠다고 받아들여서 너랑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 자체가 네가 뭔 짓을 해도 눈을 감아주거든. 근데 언제까지 감아주지는 않으니까 너가 너를 좀 고쳐라. 어차피 부모 슬하 밑에 들어가서 이 나이에 살 것 같았으면 네가 튕겨져 안 나왔어야 되는데 너 스스로가 부모를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보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 또 들어가면 엄마 아빠도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이 사람 봤어? 아버지가? 아니요, 두 분 다 못 봤어요. 못 봤어. 누구랑 있는지는 알고. 엄마는 아마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네가 가늠은 했을 거야. 맞아, 아니야? 네, 맞아. 그럼 네 마음이 결정을 해야지, 이제는. 그치? 근데 올해는 조금 수그리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올해는 지나가서 하라고. 올해 문서는 들어오기는 했으나 조금 더 네 마음을 좀 확인을 더 하라고. 오라버니하고 내 노력에 부족해서 이 사람하고 자꾸 삐그덕거리고 내가 우울증이 생기고 나의 그 지난 그거를 내가 다 그냥 우울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지난 과거니까 털어 강아지. 털고 이제부터는 내가 고쳐서 내가 일부 종사할 수 있고 옛날에 일했던 습관, 막 환란 겪었던 거를 조금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 남자랑 믿고 살 수 있는가를 네가 먼저 네 마음 스스로한테 물어보래.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이해했지? 그러면 이 남자도 으쌰으쌰가 되는데 너가 자꾸 집에서 그냥 머리 떡진 채로 앉아있고 밥은 먹으니 많이 들어오면 들어온 같다 하고 밥하기 싫으니까 라면이나 끓여 먹어. 시켜 먹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이 돈 버는 의미, 같이 있어야 될 의미가 없잖아. 혼자 있는 게 더 편하지. 그치? 근데 너도 좋아하는 마음 있잖아, 솔직히. 이 사람